네, 일단 플레이오프 시작하고 계속 승리를 하면서 좋은 기세로 와가지고 최종전도 그 기세 몰아서 이기고 싶었는데 그 흐름이 끊겨서 좀 아쉬운 것 같고요. 당연히 뭐 다음 경기 더 멘탈 다잡으면서 열심히 하겠지만 그냥 그 흐름이 끊겼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또 오늘 첫 경기 이기면서 분위기 좋았는데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경기 다좀 중후반 집중력이나 뒷심이 빠지면서 역전패를 당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수들 집중력이나 이런 걸좀 끌어올려주지 못한 그런 게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져서 너무 아쉽고요. 졌을 때 내용이 뭐 일방적이지 않고 오히려 뭐 당연히 불리한 장면들도 상황들도 있는데 유리한 장면들이 진짜 많았어가지고 그 유리한 장면들을 살리지 못해서 졌다고 생각해서 평소 졌을 때보다는 오히려 약간 역전당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역전을 이제 플레이오프 결승전 진출전에서 당하니까 약간 좀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. 뭐 아지르가 좀 차치 아지르가 이제 중후반 딜밸류는 좀 낮은데 궁극기 변수가 확실히 좀 크다는 걸 오늘 더 크게 느꼈고 그래도 아지르를 줬을 때 그만큼 뭐 챔피언 특성상 좀 미드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게임을 풀 여지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장점은 못 살린 것 같습니다. 운영적으로도 좋았다고 생각하고, 초반에 소규모에서 득점 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더 잘했다고는 생각하는데, 이제 약간 게임을 끝내려면 결국 한땀한땀뭐 시야 작업을 통해서 싸움을 한다든지 그런 자리를 정해야 되는데, 저희가 약간 그런 거에서, 삐끗삐끗 하면서 실점들을 많이 나가고, 좀 중요한 게 크게 크게 많이 졌어요. 진 장면들을 보면 막 대부분 발언이 나가가지고, 그래서 뭔가 좀확한번 졌을 때는 엄청 크게 져가지고 발언이 나가니까 더 게임이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벤픽도 결국 끝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부족했던 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플레이적으로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저희가 초중반에 좀 유리했는데 중후반 집중력이나 이제 좀 게임 흐름을 놓치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은 다음에 만나서 꼭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픽을 했을 때 외부적으로 볼때 조합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인게임 내용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제이스 픽의 의미를 못 살린 플레이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혹시 DK나 T1이나 플레이오프 시작된 순간에는 어떤 팀이 올라오든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팀이 올라올지 예상은 잘안 되고 일단 오늘은 선수들 5명 전체적으로 한명한명좀큰 실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잘 보완해서 다음 경기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비록 졌지만 다음 최종전 꼭 이겨서 결승전 무대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선 네. 제 상대팀은 젠지한테 축하해준다고 말하고 싶고 오늘 경기 저희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기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 다시 결승에서 맞붙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